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더 레드 신라면이에요. 이렇게 요걸로 했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김밥은 직접 한 거고요. 여러분 맛있게 먹어볼게요. 먹어본 사람들이 한 불닭볶음면 정도라고 얘기를 했거든. 내가 불닭볶음면까지는 먹으니까 했는데 밥 먼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숨을 다스려야 돼. 아니 한 맛을 잘 만들었네. 이거는 히트를 칠 것 같아. 방도 먹고 뭐 막 그 좀 극단적인 라면도 다 먹었었는데 그거는 사실 먹을 만한 음식은 아닌데 이거는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먹으면 야 얼큰하고 좋다 딱 그 정도. 너무 좋아요. 매운데 좋아. 맛있다는 거예요. 잘 만들었어. 대왕입니다. 터진. 좀 김밥 먹어야 돼. 너무 좋은데 나는 오히려 밥 말아 먹으면 맵지 않을 것 같아. 밥 말아 먹으면 맵지. 나는 국물 안 먹어. 잘 팔릴 것 같아. 면 더 먹어요.
오늘도 이렇게 신라면 더 레드하고 직접 만든 김밥 이렇게 먹어봤고요. 저는 좀 매워요. 사실 저는 좀 맵고 입술 주변 있죠. 고기가 좀 얼얼하고 뭐 그 안쪽은 그렇게 얼얼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. 근데 매워요. 매운 건 맞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요거 레드 괜찮고 불닭볶음면보다는 더 맵다라는 건 아니고 오늘은 이렇게 김밥하고 더 레드 신라면하고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